무죄 사주도 부자가 될 수 있고 관살 혼잡 사주도 구성과 관계에 따라 귀한 대격 사주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자 역술가 보은도사입니다. 여러분들 무죄 사주니 무관 사주니 관살 혼잡이니 이런 말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날에는 사주 해석도 시대에 따라 달리해야 하는데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주 팔자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무죄 사주니 돈 없는 팔자다. 관살이 복잡하니 이혼하시겠네. 사주를 보러 갔다가 이런 말을 들으셨다면 자리를 박차고 나오십시오. 무죄 사주를 재물복이 없는 사주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사주 팔자 원국에 재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성이요. 한눈에 드러나는 사주도 있지만 꼭꼭 숨겨진 사주도 있습니다. 다른 글자와 합쳐져 돈을 만들어 내기도 하니까요. 나는 무죄라서 가난을 면치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역술가가 무죄 사주라고 부르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눈에 보았을 때 재성이 없을 때이고 이럴 때에는 지장간에서 재성을 찾으시면 됩니다. 재물을 취하면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요. 두 번째로는 지장간에도 재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평생 거지로 사느냐?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식상으로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또 대운에 들어오는 재물을 잘만 활용하면요. 그때 벌어들인 돈으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너무 무죄사주에 연연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담한 사례 중에서는요. 본인이 무죄사주라서 창업하기 겁이 난다고 하셨는데요.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니 식상이 잘 발달된 을목이었습니다. 병화를 만나 역마의 기운이 조금 있었는데요. 이럴 때는 사회생활을 할수록 돈이 더 들어옵니다. 그래도 정 겁이 난다 하시면요. 창업을 하시거나 부동산을 거래하실 때요. 내 명의가 아닌 배우자 이름으로 하시면 됩니다. 재성이 있는 부모님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남자가 무죄 사주면 여자 복이 없다고 하고 또 여자가 무죄면 시부모 덕을 못 본다는 말이 있는데요. 시대가 바뀌어서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대에서 재성은 남녀 공이 재물과 욕망을 뜻합니다. 재성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목표 의식이 강한데요. 그래서 남보다 더 재물을 욕심내고 더 잘 모으기도 합니다. 반면에 재성이 없으면 뭐 아니면 도입니다. 재물에 집착하거나 의욕이 없거나 또 돈에 너무 연연하면 애정 없는 결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요. 투기나 시기를 당해 파산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의욕이 없으면요. 돈 욕심도 없고요. 배우자를 잘 만나서 인생을 펴겠다는 욕심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못 모으는 것도 있죠. 정리하자면요. 무죄사주다 하시는 분들 일단 제대로 된 철학원에 가셔서 진짜 무죄가 맞는지 확인하시는 게 순서고요. 진짜 무죄라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관살 혼잡사주. 여성분이라면 남자한테 잡혀 살겠네. 또 남성분이라면 직장 없이 백수로 살겠네. 바람둥이구나. 이런 풀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다 흘러들으십시오. 기본적으로 관살 혼잡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요. 구성과 관계에 따라 귀한 대격사주가 될 수 있습니다. 남녀공이 아주 좋은 배우자를 만나 대기라여 유명세를 떨칠 수도 있거든요. 사주 중에 최고의 사주는요. 신왕 관왕사주입니다. 바로 관살이 강한 것인데요. 시상에 편관이 있으면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관살 혼잡이 바람둥이라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 관살 혼잡은 여기저기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인데요. 꼭 남녀관계 이성 문제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회사 저 회사 이 고객 저 고객한테 붙어 다닌다는 뜻도 됩니다. 세 번째, 비겁 다자사주인데요.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겠다. 과욕 때문에 재물을 못 모으겠다. 이런 해석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비겁은 욕심, 경쟁을 뜻합니다. 달리 말하면 적극성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비겁이 나쁘게 작용하면 조직에서 안주하지 못하고 배우자와의 인연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강해서 배우자를 밀어내는 것이지요. 나 혼자서도 잘 사는데 결혼을 왜 해?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비겁 다자사주가 잘 풀리려면요. 역시 재성이 중요합니다. 비겁이 지나치게 많으면 내 기운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간의 기운을 덜어내야 하는데요. 바로 재성이 됩니다. 비겁의 힘을 좀 빼주시는 거죠. 비겁이 많은데도 성공한 사례를 보면요. 요리연구가 백종원 씨의 사주가 있는데요. 재성이 강해서 오히려 부자가 되기 좋은 사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겁 다자라고 걱정만 하지 마시고 사주팔자에서 재성을 찾아보십시오. 만약 내 사주에 재성이 없다 하시는 분은요. 개운법이 있기는 한데요. 비겁사주는 고집이 강해서 실천을 안 하기는 합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조언을 잘 듣고 남한테 잘 베푸는 거고요. 두 번째, 화기운을 가까이 하면 좋습니다. 화기운은 홍보, 마케팅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홍보를 잘 하셔야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항상 배신당할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남에게 자주 빼앗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비겁다자는 나이를 먹을수록 운이 좋아지거든요. 중년부터 운이 풀리는데요. 특히 40세 이후에 식신과 상관이 대운에서 연달아 옵니다. 노력이 뒷받침되면 사업도 성공하고 결혼도 하실 수 있는데요. 다른 것보다 노후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때 모아둔 자산이 남은 평생을 좌우하게 되니까요. 잘하고 내가셔서 대운이 언제 들어오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십시오.